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의 교통수혜를 받게 되는 시흥시가 GTX-C 노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이도역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 유치에 성공하면 오이도에서 서울까지 30분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시흥시는 수도권 최대의 수혜를 받게 됐습니다. 시흥 북부에서 서울 양천구로 향하는 신구로선과 인천에서 시흥을 지나 광명까지 이어지는 제2경인선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시흥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GTX-C 노선 연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GTX-C 노선은 경기 북부에서 서울을 관통해 경기 남부로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입니다. 시흥시는 GTX-C 노선을 금정역에서 끌어와 오이도역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이도역에서 출발해 서울까지 가려면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상황. 만약 GTX-C가 유치될 경우 시간은 3분의 1로 단축돼 30분에서 35분이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서울로 갔을 때는 환승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GTX-C가 생기면서 빨리빨리 갈 수 있는 편의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이도역을 이용하는 시민은 하루 평균 7천여 명. 시흥시는 자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금정에서 오이도역을 오가는 차량들의 배차 시간을 조정하면 기존 노선에 하루 30대의 차량을 더 수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 자체 평가 중간 결과로는 PC가 1.3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저희 시에 노선을 제안을 하고 그 제안된 노선이 충분히 사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모든 역량을 다해서 협상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안에 민간 사업자를 접수하고 8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전망입니다. 한편 시흥 105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GTX-C 노선 오이도역 연장을 위한 민원 인증 릴레이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